오늘은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감사주일에 맞추어 시편 30편 전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책 중에서 가장 긴 구성을 갖고 있죠.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0편이 됩니다. 150편 제일 큰 책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비슷비슷한 얘기 같아요. 늘. 그런데 시편 해석의 제일 중요한 접근은 우선 그 시의 제목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그럼 이 시의 저자는 누구란 말이 됩니까? 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성전 낙성가. 낙성가는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한 후에라든지 또는 재건한 후에라든지 봉헌할 때 올려드리는 노래나 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온 상식대로라면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든지 또는 재건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일절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시는 틀림없이 다윗이 쓴 시인데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함께 붙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려면 조금 역사적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접근을 해보고 그 기초 위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연대를 BC라 그러죠. BC 168년. BC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오래된 겁니다. BC 168년에 시리아 쪽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심장부여 전 존재와도 같았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죠. 다 무너뜨린 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내부를 훼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군신을 설치해요. 군대의 신을 숭상하는 조각물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설치를 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악행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뭡니까?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를 버젓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쓰여졌던 그 제단에다가 바치는 만행이 저질러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대인들을 가장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4년 후에 BC 164년이 되겠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마카비. 마카비 항쟁이라고 유명합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항전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성전을 재탈환해요. 그 다음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수축한 다음에 이제 다시 완성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는데 봉헌에는 반드시 노래가 따르고 악기가 따르고 시가 받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시가 좋을까? 우리 조상들이 썼던 시 중에 어떤 시가 좋을까를 이렇게 찾다가 오늘 바로 이 시편 30편을 인용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도 맞고 나아가서 성전 낙성가라는 표현도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제는 정확히 맞아요. 그 흔적은 율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시나라는 책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조작할 수가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의 진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우리 눈에 턱 걸려드는 단어 하나가 원수라는 단어예요. 여쭤볼게요. 원수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면서 다시 말하면 전쟁의 맥락 속에 표현되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절만 볼 때는 아마 이 시는 다윗의 생애 속에 어떤 칠흑 같은 무시무시한 전투 속에서 위기 속에 받은 어떤 구원과 은혜를 노래한 시인가 보다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세요. 고치셨다는 표현은 전쟁의 개념입니까? 질병의 개념입니까? 그렇죠? 질병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분명히 고쳤다는 이 표현 단어 자체가 어떤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을 근거로 한 표현이에요. 자,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3절인데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시면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내세요? 스올, 또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나를 어떻게 하시사? 살리시사. 또 무덤으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 살리다, 무덤. 이 세 가지의 수식어로 모아서 이 고치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질병을 근거로 한 설명인 게 맞아요. 그러면 1절의 그 원수는 뭘까요? 바로 이 질병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시적 표현을 담아서 질병이라는 자체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물론 이제 더듬을 기억조차 없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동안에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 뭐 딱히 다윗이 중병에 걸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혼의 지독한 흑암의 상태였던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칠흑 같은 음부에 내려갈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셨던지 그 일 외에는 다윗이 내게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도 아파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였겠어요.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사실상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스올의 음부의 권세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40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지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뜻모를 문장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4절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앞을 보실까요? 첫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며.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세 번째는 감사하라. 근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4절 앞에 주의 성도들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린 은혜, 자기가 얻은 감사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배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라.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기가 은혜 입고 자기가 경험한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의 회복을 노래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감사의 본질이 담아져 있어요. 감사는 결국 운물에 고인 물처럼 자기 개인적인 삶의 경험 안에서만 머물거나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가 어디로 확대돼야 돼요? 예배 공동체로, 이웃 공동체로 확대되어서 증언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실제적으로 해보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거처지가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는 무슨 전략도, 뭔 목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이거 뭐 한번 해준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죠? 그런데 눈앞에 당장 우리 주변에 찬바람 불어오는데 거처할 곳 없는 사람들이 눈에 걸리고 뛰어요. 거기 무슨 전략이 필요하고 무슨 먼 비전이 필요하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당장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는 게 진리지. 그렇잖아요? 나는 배고픈 사람 왔는데 자꾸 손 붙들고 우리 형제여 기도합시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좀 짜증나요, 사실. 응? 너 배고프지?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자. 이게 진리지. 잔뜩 허기 진 사람 손 붙들고 기도한다고 나중에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임한 구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나눔으로써, 함께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새벽마다 여기 와서 아침 드시는 분들이 한 구통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거죠. 감사의 본질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은혜 속에서만 고이도록 머물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이웃 공동체에 확대되어야 되고 증언되어야 되고 나아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예배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3.1교회 이 시대적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노여움의 정의를 모를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분노, 진노, 화
이 정도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를 하다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노요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건 조금 사실상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노요임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프. 잘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아프. 뭐 정 기억이 안 나거든. 아프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어의를 따라 번역을 하면 사실은 노염이라는 말은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코, 이 코라는 뜻이에요. 그럼 노염 이퀄 뭐예요? 코예요, 코. 조금 더 리얼하게 직역을 하면 콧구멍. 지난주에는 귓구멍 했죠, 귓구멍.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 인체의 기능 중에 이 코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숨쉬는 역할을 하죠. 사람의 생명이 콧구멍에 있어요. 숨 들어마셨다가 내뿜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콧구멍에 있다는 시인의 고백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자, 코는 숨을 쉬는 곳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숨을 원래 누가 넣어주신 겁니까?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손으로 직접 빚으실 때 이렇게 자작자작 다 반죽을 하신 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자 뭐가 됐다? 산형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는 통로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걸 풀어 설명하자면 돌아보세요. 내가 끔찍하게 기억도 하기 싫은 어떤 아팠던 시간들, 경험들 돌아보면 그 끔찍했던 시간들, 고통들이 나를 망하는 자리로 가게 했나요? 나를 회복하는 자리로 오게 했나요? 나를 회복하는 자리로 오게 했어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비춰질 때는 뭐처럼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진노처럼 보여졌어요. 느껴졌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진노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혹독하고 내 본질만 남겨지는 그 아픈 시간을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사람 모양하고 여기 앉아 있었을까?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살리기 위해서 진노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들어가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전에 5절을 마저 보시면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로다? 이 평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의역이 된 건데 이 말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잠깐의 노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이에요. 진노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징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punishment가 아니에요. punishment는 체벌이에요. 체벌. 너 잘못했으니까 두 대 맞아. 이번엔 다섯 대다. 이건 punishment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징계는 의미가 달라요.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뜻이에요.
그걸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파이데이안, 자녀를 만든다. 파이디온 성교라는 게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이치가 같습니다. 여기 평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6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랬대요. 과거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언제예요? 형통할 때.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즉 번영을 얘기해요. 그의 인생에 최고의 권좌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최고의 만지는 대로 보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때, 그때 다윗이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되뇌었대요. 이건 이젠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건 영원할 거야. 이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보다 더 은금을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높은 권좌 있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차원에 쓰여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달라요, 단어가. 요셉의 평생에 따라다녔던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또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의 후렴처럼 그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 앉아계신 청중분들 가운데 감옥에 막 들어가고 애굽으로 막 팔려가고 하는 형통을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된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기 사용된 형통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찰라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다윗이 자기 어두웠던 한 생의 정점에서 고백했던 그 형통, 아무도 이거 흔들지 못해! 이 형통은 셀로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셀로우, 인간적인 번영을 얘기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가지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주의 뭐를 가리우니까 그가 근심하게 되었어요? 흔들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가리우니까. 인간은 간단해요. 주께서 한번 얼굴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초근 목표에 가장 힘겨운 악한 시대를,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죽먹으며 살아갈 때, 힘겨울 때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떨구며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후렴만 들으면 기억이 될 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뭐라 그래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칠흑 같은 인생의 바닥에서 이렇게 깨닫죠.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 앞을 보십시다. 다윗이 음부로 내려가는, 진토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흙덩어리, 먼지, 진토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존재일 수밖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외면하시면 진토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고침받고 원래 삶의 자리로 회복되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을 벗기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고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이 고백을 잘 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잘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누구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의 감사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누리고 만지고 깔고 앉는 것만 있으면 그게 감사였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의 이 희열은 그런 기쁨에서 나오는 희열의 표현이 아니고 이제는 흔들면 없어질, 진동하면 무너질 그런 물질적으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하나님 자체로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 앞에 눈을 열게 된 겁니다. 그가 그런 음부로 내려가는 깊은 절망의 나라 끝에 진짜 얻었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이었어요. 아, 이번이면 전부구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것으로 된 것이구나.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철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었겠구나. 이 고백으로 이 시인이 돌아온 겁니다. 진짜 감사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결론 앞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는 이 감사는 예배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를 향해서 확대되고 증언돼야 되고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노여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하나님의 접촉지점이었다고요. 그 앞에 우리는 진토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의 견해와 이치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만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게 감사의 본질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분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믿습니까? 이것이 2017년 한 해의 끝에 서서 다시 한번 맞이하는 감사절의 고백이고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심장 한복판에 깊이 되뇌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